짱남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래간만에 인사드릴 겸 비도 많이 왔는데 지금도 오고 있어요. 비는 생존 신고도 할겸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제그 와이프가 콜센터에서 일해요. 아 콜센터에서 그뭐 전문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관련 상담이 오면은 이제 접수가 되는 콜센터에서 와이프가 아르바이트식으로 뭐 매일은 아니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영상부터 보시고 일단 도쿄에서 224명 감염자 나왔죠. 저는 솔직히 조금 무의미하다고 봐요. 예, 그것도 이제 영상 마지막에다가 얘기를 아마 할 건데,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224人。 今日、東京都で新たに確認された衝撃の感染者数。1日の感染者としては、これまでで最も多い数字です。え、また増えてるじゃん。そんなに。また緊急事態とかになってしまいそうですね。驚きましたね。ちょっとやっぱ、それだけみんなやっぱりもう、緩んできちゃってるっていうか、疲れちゃったのかなって。都内で新規感染者が200人を超えたのは、緊急事態宣言中の4月17日以来、警戒される第2波がついに現実のものとなるのか。東京都の小池知事は午後4時30分から対策本部を開き、対応を協議しています。本日の新規陽性者数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まで最大の224人となりました。年代別にいたしますと、20代、30代の方々が 75% を占めております。都内の感染者の数は、今月2日から連日100人を超え、昨日1週間ぶりに100人を下回りました。しかし、おととい行われた PCR 検査の件数が、これまでで最も多い3000件を超えていたことから、小池知事も今日の感染者はかなり多くなるとの見通しを示していました。検査を受けましょうという勧奨政策を取っております。よって、検査を多く受けてくださる結果、その陽性者もおのずと上がっていると。都が行った今日のモニタリング会議では専門家の分析として先週に比べて40代50代が増加している。感染経路は接待を伴う飲食店などだけでなく同居、職場、会食など多岐にわたっているなどの報告があり、また高齢者への感染拡大に注意が必要としています。今日224人の感染が判明した東京都。その東京と隣接する埼玉県にも衝撃が走っています。埼玉と東京の密接な人の往来等に鑑みれば、東京がここまで増えたというのは極めて憂慮するべき状況であるし、埼玉としても無関係とはもちろん言えないわけですから、大変心配して見ています。その大野知事がこれまで感染者急増の原因の一つとしてたびたび口にしていたのが、新規陽性者のうち東京由来と思われる疑われる方が多くを占めています。埼玉県内で感染者が増え始めてから東京由来の感染が半分を占めるとして、大野知事は都内の繁華街への外出を避けるよう呼びかけてきました。와이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의 그 코로나 관련된 이제 접수 시스템이 후생노동성이라고 있잖아요. 이 후생노동성에서 어떤 질병에 관련된 것들, 이제 뭐 보건 쪽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한국의 그 질본 같은 거니까. 후생노동성이 이걸 현이랑
뭐 시 이런 데에다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해요. 그러면 이제 현이랑 시가 이거를 각그 보건소에다가 이거를 지침을 내린 거죠. 최초에 훈후성에서는 37.5도 발열이 4일 이상 지속이고, 그다음에 폐렴 증상 있고, 호흡기 질환 이게 있어야 검사였어요. 나중에 그 훈후성 대신이 오해라 그랬죠. 뭐한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거지. 이대로라고 해라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냐? 그런 이제 허들이 조금 낮아져서 많이 검사를 잘 받냐? 아니에요.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나고 증상이 코로나 같다 의심되면은 일본의 그 시스템은 이제 보건소에 상담을 해라. PCR 검사를 받을지 어떨지는 이제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일본 전국의 지침이에요. 내가 열이 나, 기침도 좀 하고 가장 의심되는 게 지금은 거의 코로나가 유력하죠. 감염력도 상당히 크고. 코로나 감염증 상담 센터가 이 콜센터예요. 지금 와이프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는. 보건소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알겠는데, 후생노동성이 있고, 현이랑 시가 있고, 이제 보건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거의 펑크였어요. 펑크 직전 아니고, 펑크였어요, 펑크. 전화만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업무 보지도 못하고, 전화만 계속 받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현이랑 시에서 이 콜센터를 구축을 하게 돼요. 운영을 하게 돼요. 콜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PCR 검사를 이 사람은 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은 보건소로 연결을 해줘요. 커팅을 해주는 거죠. 보건소로 들어오는 전화는 상당한 확률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와이프는 여기 아래 그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 1년의 흐름은 이제 연락 오면 뭐 기침 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코로나가 의심이 돼. 그리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상담센터가 이 보건소가 아니에요. 콜센터예요. 전화를 하면은 콜센터에서 먼저 호구조사를 한대요. 뭐 연령대 물어보고, 뭐 열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고, 집은 어디 쪽인지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주변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근데 이름은 안 물어본대요.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안내하는지 아세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제 상담센터 전화 연락이 왔으면. 당신은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 병원에 가셔서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에도 저희가 이제 당신이 검사 받으러 간다는 거를 미리 연락을 해두겠습니다. 또는 그게 아니면 그 정도 증상으로는 코로나가 의심되지는 않는다. 코로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인다. 대신에 집에서 며칠 더 상태를 지켜보면서 호전이 없다면 다시 연락을 줘라.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PCR 검사를 받으세요. 아니면은 좀더 지켜봅시다. 이게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항상 원래 다녔던 이키스키라 그러는데 항상 다니는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PCR 검사 받고 싶다고 의사한테 말하고 상담하라 그래요. 실제로 열이 나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가던 병원에 갔대요. 열이 난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코로나 상담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라 그랬대요. 의사의 의도는 그거죠. 이제 가서 열이 난다고 하니까 PCR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 것. 확인을 해야 자기 병원에 들이든 안 들이든 하겠죠. 근데 병원에 가라 그래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라. 하고 왔어, 이 새끼야. 콜센터에서 하는 일은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이제 응대를 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응대를 하면서 이제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보고서랑 같이 보건소랑 그 전화 걸려온 사람에 연결을 해준대요. PCR 검사를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럼 이제 보건소랑 그또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PCR 검사를 받는 건데 여기가 대박이에요. 일반인이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PCR 검사를 받은 경우가 단한 번도 없대요. 단한 번도.
열나고 증상이 아씨 비 그만 와 좀. 열나고 증상이 이래요. PCR 검사 받고 싶어요. 코로나가 의심돼요. 일반인 전화해서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러면 그러면 PCR 검사 어떻게 해? 의사가 자기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이 환자 코로나 의심되니까 PCR 검사 시켜줘라 하면 보건소랑 그때 연결해준대요. 쌉소름. 와, 이게 현재 후쿠오카 코로나 상담의 실상이에요. 환자가 하는 거죠. 이래놓고 도쿄 검사 많이 해서 양성자가 많이 나왔다?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 난 솔직히 검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이타마 형 지사라는 사람도 뭐 놀랐다, 충격적이었다, 뭐 걱정이다,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저보다는 똑똑하겠죠. 검사랑 감염 여부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검사한다고 실존하는 양성자가 감염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했어. 그러면은 나는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바뀌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양성자는 이미 있는 거고 의심자 중에 감염자가 발견이 되는 거지 검사 안 한다고 해서 감염자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시중에는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양성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의심자 전원을 다 검사를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나게 많이 해가지고 전화 와 미열 있어? 해 검사해 있으세요? 검사하세요. 그러면 1일 감염자라든지 이제 양성자 수가 의미가 있죠. 검사 싹 다 했는데 이 정도 나왔다 아니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지금 일본에서 하는 1일 감염자 수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 감염병에서의 검사는 확대를 막기 위함이잖아요. 너 감염됐으니까 싸우러 다니지 마. 그리고 너네 가족 검사 다 해. 너네 주변에 검사 다 해. 야, 검사 다 했어. 너 걸렸어. 격리. 돌아다니지 마. 다른 사람한테 뿌리지 마. 근데 일본은 검사를 절제해. 그렇다는 거는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의심이 되는데 검사 안 해. 규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검사 자체를 규제를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5년 언도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중증 환자 막 열나고 막 고열에 폐렴 증상에 호흡에 호흡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병원 하나 지정해가지고 입원 시켜갖고 케어해주면 되는 걸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는데 선장만 퍼내는 거야. 물을 바켓으로 모든 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켓으로 물을 퍼내도 모자를 파내. 선장만 퍼내. 의도가 있다. 이거는 그 배를 잠수함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거죠. 배를 지키고 싶으면 다 퍼내야죠. 검사라는 말이야 비유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선 다 검사해야지. 의심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의심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해야지. 조금 찔끔찔끔찔끔찔끔 검사해가지고 이게 무슨 감염병을 막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아 답답해서 영상 남깁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콜센터의 지금 상황입니다. 검사 안 해줘요. 이상입니다. 장마 또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